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나온 지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의 지은 여호와라. 흩어 사는 복수와 나와 함께한 자를 땅에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대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귀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기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윤기숙 집사님 나오셔서 큐티 쉐어 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타이틀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정했고요. 키버스는 21절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으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며 그 허물을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는 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크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먼저 된 초대 앞에 나는 그저 몸둘바를 모를 나약한 한 인간이다. 그분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향한 찬송뿐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나 너를 지은 나라고 언급하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며 홀로 하늘을 폈으며 함께한 자 없이 홀로 땅을 펼치셨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약속하신다. 그리고 회복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다. 막연하게 두려운 불안한 미래와 걱정과 염려들, 나의 행동과 말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나의 약한 믿음의 모습들, 정말로 매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나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일상에 치이는 삶, 하나님은 내 눈을 들어 더 큰 미래의 주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현실에 눌려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눈앞의 현실에 눌리지 말고 주님이 크고 높으신 계획을 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고 계신다. 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이성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과 미래를 보기를 원한다. 세상이 움직이는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황폐한 곳, 무너진 곳, 회복이 필요한 곳을 보게 하셨으면 좋겠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신다. 내가 복구하리라, 중건되리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적용으로는 직장일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더 깊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혼 주 앞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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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으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나라로 가셔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잠언과 시편을 묵상하며 이사야서를 통해 영의 양식을 먹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코노슨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하신 주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코노슨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코노스텐의 목자 되시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주의 귀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조의 사역이 더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독일 도르트문트 승결교회와 베를린 새누리교회에서 있었던 그 집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목사님과 함께 동행한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지사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이철호 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우리 철호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받게 하시며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올려드리는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이한주 목사님이 섬기시는 베를린 산후르교회에서 오늘까지 섬기시고 수요일에 돌아오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이민옥 권사님, 그리고 김희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클래스가 없습니다. 2018년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한 트레이닝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파션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21일 단기 선교 훈련은 선교를 떠나시는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루 단기 선교에 필요한 중고등학교용 유스트 랩탑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페루 단기 선교 기금을 위한 형제회에서 주관하는 골프 토너먼트가 4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카요리 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병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니아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카페 책 진열대 앞에 공간에서는 대화와 음식을 삼가해 주시고 독서의 공간으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항상 읽어주시기 바라며 예배 순서자와 교회에 관한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5분 일찍 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2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 in the love of Jesus.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지금 광고에 나간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 전체 미션 팀 전체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팀 꼭 이번 주 토요일 나와주세요. 또 부모님들, 또 보내는 자라서 꼭 참석해 주세요. 아주 벌써 이제 2주 동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은 그 처음 단기 선교 갈 때 주니어 하이였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주니어 학생들 뭐 케이틀린, Jonathan, Sam, Olivia, 또 Natalie 가게 되는데요. 또 body worship 하는 거 보니까 귀엽고 조금은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습 보면 부모님들도 생각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나도 사실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body worship 했거든요. 같이 샤커즈 하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참 아주 축복이고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래서 단기 선교 그 훈련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메신저 남겨주셨는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정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한 주 새롭게 승리로 힘차게 출발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은 이혜정 자매, 또 미셸, 또 지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것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타이로 승기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우리 어른들도 다 참여해서 힘차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훈련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독일 베를린. 작년 10월 달에 커넥션에 참여하셨던 이한주 목사님, 심하시는, 숨기시는 독일 베를린 그 새누리교회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올리며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조금 전에 목사님 댁에서 여기는 예배당을 사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댁에서 청직 세미나를 수십 명의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청직이 세미나를 막 마치고 지금 막 마쳤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뜨거운 시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쓰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이곳에 너무나 귀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중에 목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한주 목사님 또 사모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역이 다 마쳐지면 이번 수요일날 우리 저녁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정말 멀리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더 뜨겁게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하게 임하시기를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Let's give a clap offering to the Lord. 아침에 사모님하고 대화하게 됐는데요. 카카오톡을 몇 개 보내주셨어요. 근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배의 모습 참 따뜻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대님들하고 같이 쉐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베를린 새누리교회는 그 지난번에 커넥션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기억하시면 그 수요 예배 때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합장하실 때 그 솔로 하신 사모님, 그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를린 아프라에서 가수를 하시고 있는데요. 거기 교회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수요일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픈 지체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s pray. So God, we just come to you, Lord Jesus. We just want to lift your name up. More of you, Jesus. We need more of you. Father, would you break us, Jesus? May your words be spoken in boldness today, Father. Lord, we just pray, Father, for an outpouring of your Spirit, Father, that you may just reveal your words and really teach us your words of life. Father, we pray for Mosheim and Samoni. We pray for their health, Lord. We pray for their ministry. We pray for your spiritual nourishment, Jesus, an outpouring of your Spirit. And Father, we pray for the leaders of our church. Would you anoint them and guide them and lead them, Father, into your likeness, into your image, Jesus. And we just pray, Father, for all the members in our church, Father, who are struggling with illnesses, who are recovering. We pray that you will lift them up with your righteous right hand.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comfort them and you will bring them healing and peace, Lord Jesus. Lord, we pray in your name. We pray, Father, in your Son's name, Jesus. We just ask, Father, Lord, that you may just come and really lead this time of worship. So, Lord, open my mouth. Use me as your tool and your instrument, God. We thank you. So, God, we thank you, for we know you are God who listens to our prayers. We thank you, for you are good.
And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worship.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제 갈수록 한국말을 설교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코스타 갈 때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유럽에 있는 2세들은 그 나라 말도 물론 잘하지만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물론 미국 2세들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한국어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갈 때는 코스타, 유스 코스타를 인도할 때 한국어를 해야 돼요. 영어도 한 60%만 영어를 이해하고요. 100%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물어봤는데 미국 2세들은 우리는 물어보면 Are you Korean or are you American? 물론 좀 안 좋은 질문이죠. 하지만 나는 클 때는 무조건 I'm American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이세들한테 물어보면 I'm Korean.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서 크면서 물론 불어도 다 배우고 they actually are on the back end of a lot of racism. 그래서 they say I'm not French. I'm Korean. I don't want to be considered French.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그 유럽에 있는 이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베를린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한 명 둘이 있는데요. 이번에 옵니다. 우리 VBS 전에. 그래서 파리 교회 six students. 그래서 altogether eight students 오게 되는데요. 기대가 크고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VBS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they want it. 그래서 이번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한 2주 반 동안 있을 것 같아요. 훈련 같이 받으면서 VBS 같이 섬기면서 마지막 한 half week은 좀 LA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이제 파리하고 베를린에 다시 갈 때 거기 교회에서 VBS 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일부 이부 예배 설교는 한 다섯 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한국어로 한 거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착각했어요. 어떤 면으로서는 이제 몇 번 했으니까 그런 조금은 자신이 생기지만 한국말을 더 잘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내 베스트 프렌드 한국어를 할 때는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 트랜스레이트 이번에는 실망 시켰어요. 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표현, 내가 원하는 단어, 내가 원하는 그 프레이즈를 그 영어로 집어넣는데 만족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교 훈련 때 또 오늘 아침 또 금요일 저녁 때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계시면 계속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나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나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근데 너무 많이 질문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사실은 시작할 때 그 컨텍스트를 했는데 그걸 너무 어렵게 잡아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사이드 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안 먹고 straight to the verse. 하지만 오늘 제목은 reflection.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신 말씀이시고 한 3일 전에 목사님과 같이 대화할 때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why do you love this passage so much?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께서 자기에게 더블 펀치했다고. 왜냐면 처음에는 감옥 들어갈 때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아주 와닿대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날 때 그 같은 시간 같은 그 날짜 just one year after his anniversary 그때 아주 강하게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우리 교회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 하지만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So God, once again we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And God,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We thank you for marking us. We thank you for belonging to you. And not this not because of anything we've done, but God, because of your grace. Today, as we enter this place and leave this place, may we leave with a sense of deep conviction that we are loved. But may we also leave with a deep sense that because we are loved, because we belong to you, now we have a purpose. So God, it is our heart's desire today that we examine what is our purpose. What is our purpose in light of belonging? So Spirit, I pray that you'll lead and guide this time. Use me as your tool and instrument, and may our hearts be softened before you.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사야서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It's a very important book. 왜냐하면 it's one of the longest books in the Old Testament. 아주 길고요. 예수님 대해서 제일 확실하게 말씀을 줍니다. It's the most clearest prophecies about the Messiah, about Jesus. 하지만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될 때 약간 그 audience이 바뀝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he lived in a time where Judah was still there. 유다가 아직도 있었어요. 하지만 좀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파괴시킵니다. So Isaiah, he's in a time where he's looking at Israel. 이스라엘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은 불순종 안에 살고 they were not listening to God. 그래서 1장부터 39장에는 he's writing to his age. 자기 그 시대의 말씀을 줍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 he's talking to a different audience. It becomes the future Israel. 미래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 된 이스라엘. So the Israel that Babylon has come and destroyed. 근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들은 그 second part of Isaiah는 아주 그 힘든 상태에 있어요. They're in exile. They no longer have a country. They don't 땅도 없고요. They're slaves. 노예 생활. So 아주 힘든 생활이고 they don't have freedom of religion. 자기 믿음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They were in a place of much suffering. 그래서 그 second part of Isaiah 우리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 안에 this is the second part.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 phrase가 six times 나와요. Just in this short part 40 to 55. 하지만 오늘 구절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는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God really wants them to know do not be afraid. So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벌써 다섯 이유를 줍니다. Why do you not have to be afraid?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섯 point, reason을 줍니다. First, remember who I am.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Remember me. I'm the creator.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I'm omnipotent. 나 정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 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So not only is God the God of creation, all powerful, he's also the God who made us.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he made them. 두 번째. And then 세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I redeemed you. 좀 이따가 the third point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번째.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이사야 그 큐티 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같아요. 야곱 is Israel. 제네시스에 보면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he wrestles with God.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 이름을 바꾸십니다. He gives him a name. He changes his name from Jacob to Israel.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it's more of a repetition. 하나님 마음을 더 그 it's like a sense of endearment.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때 자기 그 자녀를 이름을 지우잖아요. It's a very precious thing. It's a special thing. 그냥 이름이 좋으니까 그냥 이름 하다 보니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모님의 부모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름을 아주 귀엽게 like precious. It's a precious thing that they come and make a decision wi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 knows us by name.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And he's telling the Israelites, I know you. I na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그래서 다섯 번째,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그래서 오늘 이거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43장 1절 전에 42장이 있습니다. 42장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 대해서 미리 메시아, 메시아, 구세주 대해서 그 프로페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1절부터 9절에서는 예수님 대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요. 10절부터 17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이 약속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순종하고 찬양. We must live a life of praise.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는 it's a sing a new song to the Lord. Sing to the Lord a new song.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 is only given to those who believe. 하지만 18절에서 그 톤이 완전히 변해요. 톤이 그 아주 어둡게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약속, covenant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또 그 예배하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찬스를 주고 찬스를 계속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들 가지고 impossible.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God's telling them, hey, look, this is the 결과. 불순종. You disobeyed me. 근데 이 시대 그 보면 불순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So they lost interest, taste in God. They no longer wanted to worship God. 이 놀라운 축복. 근데 12장에 그럼 15절 말씀이 끝나면 it's a sad book. We have no hope. But that's where grace comes in.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it's like in a sense he's telling the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혼자서 못해. I get it. I know. That's why I'm going to help you. 내가 도와줄 거라. I'll pour out my grace upon you.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들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That's the reality that we have to realize. Without God, apart from God, no matter how much God gives to us, I do not have the ability of myself to worship Him. So worship is a big, big blessing. 근데 이 five reasons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I know your state. Trust in me. I got your back. I will help you. I will redeem you.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I will redeem you. 근데 여기 신기한 거는 그 43장 1장에서는 it's past tense. It's not I will redeem you. I remember that I have redeemed you. 구속하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we'll go into a little more detail. But when we look at these five things, why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God gives us five reasons why we do not have to be afraid. 하지만 첫 번째 두 개는 God is reminding us, remember who I am.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I'm omnipotent. I created the earth with just my words. 그래서 이사야서 그 책을 읽게 되면 God keep reminding the Israelites, I created this. I created this. I created this.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가 계속 흘립니다. And God is reminding them, it's me. Remember who I am. I am omnipotent. I am all powerful.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I formed you. I made you. 창세기 1장에서는 God says, I made you in my own image. Image. The own. So Genesis chapter 1 is very interesting in that God says, in our image. So the Trinity comes out way in the Genesis chapter 1:1. God doesn't say in my image, he says our imag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hat's why we're relational as human beings. So God is reminding Israel, remember who I am.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y strength, remember my character, and not just my character and who I am. We're going to look at the fourth and fifth reason,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유를 보면 we see the 결과. You are mine. I have called you by name. 아주 아름답고 it's like endearing. There's a love there. There's 하나님 마음을 너무 깊숙이 보이는 것 같아요. You are mine. Not just mine. It's not like you are my possession. So it's not kind of like a mean way. It's like I've named you. 이 내용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귀한 거 있으면 이름을 안 주거든요. 근데 아는 친구들은 뭐 아주 귀한 거 사랑하는 거 있으면 뭐 차든지 electric guitar든지 they start naming it.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ut they name it because they feel it's so close to them that it's so precious they name it. I remember one of my friends' electric guitars, I think name was Blackie. 어떤 친구는 자기 차 White Marshmallow. 또 아주 신기한 이름들을 많이 지우더라고요. 근데 it's a sense of endearment. And God is telling us, not only did I form you, not only did I create you, I named you. I know you by name, you are mine. 하지만 the third point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We need a 증거. I need proof that God knows me by name, and I need proof, because I'm a sinner, that God says I am His. What's the evidence? 증거 is in the third point.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에서는 잠깐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this backdrop is in the backdrop of the Old Testament, so we have to study that a little. 여기 키워드는 구속입니다. So, redeemed. And if we, on one side, we look at Israel, and other side, 우리.
There is a there's a division. There is a line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I redeemed you. What is he talking about? 3절을 보면 Jesus, God is telling the Israelites, remember what I did for you.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라. I saved you. 근데 그 엑소더스 볼 때, is it 출애굽기? 출애굽기 볼 때, when you see how God rescues Israel, 아주 큰 역사를 하십니다. Through the 10 plagues, but the last plague is the Passover. 2주 전에 우리 부활절을 예배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영어로 we call it Easter.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it's Yuletide. Easter is Passover. 왜냐하면 성경에도 써 있고 Jesus is the Passover Lamb. 또 그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 아마 그 Easter라는 단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로마 시대 때 만든 단어거든요. In Paul's time, they probably called it Passover. Even communion, communion도 어디서 나왔어요? Passover meal. 예수님 was in the upper room with his 제자. 또 그 Passover meal 먹으면서 그 communion을 하셨습니다. He changed the Passover meal to communion. 또 그 imagery가 대단하잖아요. When you think of Easter as Passover, Old Testament, New Testament come together. 왜냐하면 the Passover that the Israelites faced in Egypt, that was foreshadow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m going to do it for you in the future. But it's going to be the ultimate Passover through my son Jesus.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So 그 출애굽기 보면 어린 양을 they cut the throat and they put the 피를 doorpost에 넣으면 the angel of death is going to pass over. So this is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Then the question is, how about us, 우리는? Now this is where it gets interesting. This,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it matters. God is giving us this message, 왜냐하면, we too belong to Jesus. That Passover lamb, Jesus died on the cross, and now our hearts, our souls, are painted with his blood. So when God talks about his people Israel, yes, there is a place for the nation of Israel. 하지만 우리도 now we are God's people. So in that light, 그러므로 we can really look at this passage and study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he's telling us today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보면 we find out that this is all in the pas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Remember my strength, 내 힘을 기억하라. Remember my love, I know you by name, you are mine. 또 그 이집트 때 그 엄청 힘들 때 제일 삶이 힘들 때 포로로 끌려갈 때 Remember me, I brought you out.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더 공부하기 전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Life gets difficult. 왜냐하면 people hurt people. 요즘 그 뉴스 미디어 볼 때도 좀 별로 좋은 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Just so much unrest in the world. So much anger. So much divisiveness. 근데 그것만 뿐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힘든 그 일들은 뭐 I would guess for parents would be 자녀 교육, 자녀 when there's a hurt in the family, 가족의 아픔, 회사에 힘들 때, you know tough economic times. 한 일주일 아니면 2주 전에 그 어느 그 한동에 있는 형하고 같이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 형이 최근에 일에 잘렸어요. But he's saying how the economy in Korea is just so bad. 자기가 이제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now he's like 35. He's like it's going to be tough. It's going to be really hard for him to find a job. 또 뭐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간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o we have these difficulties that come. And that will be to everyone here.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emember me. In the difficulty, in the suffering,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특별히, what do we need to remember? Look how much I love you, and that's through the cross of Jesus.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절, 1장부터 7절은 엄청 큰 위로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4절에 보면 God is asking us 그 위로의 방법은 look to the past. 과거를 보고 기억하라. 하지만 5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1절부터 7절 두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미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So if before God is trying to give them hope and saying, remember me, what I have done for you. In the latter part, he's saying, now I'm going to give you another promise.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from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I will bring my people back. 그 소망, 그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줄 때, it's kind of like God is placing the guarantee down. Remember what I said in verse 1 through 4? 나를 기억하라. Because of my character, this promise that I make will come to pass. You are mine.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And that's the backdrop of this passage.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게 되면 항상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2012년 때는 우리 그 theme이 marked in him이었습니다. 그때는 NIV 성경을 썼는데요. 그 ESV는 says sealed instead of marked.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그 디자인 한 건데요. 아주 그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We've been marked. You have been sealed. 그래서 하나님께서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We belong to him. And 그게 아주 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근데 So he's telling us you are mine.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 우리의 이제 압니다. We belong to God. 우리 예수님 믿으면 God tells us 너는 내 것이라. 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If we all 그냥 그것만 즐기고 그렇게 살면 I don't think God will be pleased. There has to be something after tha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when God says you belong to me, that means I'm his posse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있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I don't belong to me. I no longer belong to me. I belong to God. 그래서 God then 물론 하나님의 은혜 salvation is free. But when we go through the gate of salvation, now God is asking us. Now you have to do something. 우리에게 이제 He's ordering us. To do something. And that is in verse 7.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Why did God create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Because God made us for His glory.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we are God's people, so we must live for the glory of God. 하지만 영광이 뭡니까? 영어로 그 보면 if you look at the actually the root word of glory 약간 비슷한 말이 beauty입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ultimate glory all comes from God.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죠. Everything beautiful. The Bible says every good thing comes from above. 그래서 아름다운 영광 it all begins and starts with God. 그래서 우리 그 대학 청년부는 그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너무 오랫동안 안 갔는데 이제 Hopefully soon.
근데 2년 전에 그 자이언 캐니언에서 한 3일 동안 캠핑을 했는데요. 거기에 Observation Point라는 하이크가 있어요. They're the most famous trail in Zion Canyon is Angel's Landing and the Narrows. 하지만 Observation Point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제일 힘들고 길어요. 올라가는 것만으로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But it was worth it. 좀 힘들었죠. 왜냐면 그게 마지막 날 한 하이킹이니까 벌써 Narrows도 했고 Angel's Landing도 했고 마지막 Observation Point을 했는데요. 힘들었어요. 올라가는 게. We drank a lot of water. 하지만 Observation Point이 Zion Canyon에서 제일 높은 포인트예요. It's a lot higher than Angel's Landing. You're actually way above Angel's Landing. 그래서 엄청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 뷰 보니까 you're just left with one reaction. You just look at that and you go, wow. That is glory. That is 영광. That is beauty. And God gives it to us. 근데 우리 시대는 뭐 셀폰 많으니까 셀폰 처음에는 그게 reaction, wow. Everyone takes out their cell phone. 마치고 뭐 나도 뭐 I was on the cliff on the edge and I was like take a picture. 하지만 사진은 참 좋지만 그 100% 그 wonder를 it doesn't capture. It doesn't know justice. I mean, so we always remember in our mind. 또 한 번 우리 단기 선교 갈 때요. 그 아마 브라질 단기 선교를 기억합니다. 근데 사역 열심히 하고 브라질 단기 선교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뭐 VBS 한 2,000명 I don't know how that was 하나님 은혜죠. 너무 좋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한 2 days 이제 쉬고 수영장 아주 좋은 데 있는데 그 호텔에 파워가 나간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뭐 환당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너 좀 놀게 해주시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큰 축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저녁에 불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수영 그 자쿠지 안에 있는데 갑자기 환한 거예요. It's so bright. And then we looked up and we're like, wow. 별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So crystal clear. 크리스 유 선생님하고 그 미션 갔는데 그 얘기를 한 몇 주 전 했어요. We looked up and we're like, wow.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게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불이, if the light was on, w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ee the wonder. That is glory. And 그 이사야에서도 말을 하는데 even creation speaks of God's glory.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하나 들었습니다. On this passage. And he makes a very interesting point. 창세기 1장에 보면 God says he created us in his image. And he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mage이 뭡니까? Image is a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Image은 그 original, how do you say, 그림을 그대로 나오는 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이언 캐니 올라갈 때 사진 찍으려고 했잖아요. But it, I mean, it doesn't capture it fully, but it still gives you an idea. God says we are made in His image. What does that mean? We are to be a reflector of His glory. 우리는 하나님을 reflect해야 합니다. Why? Because He created us in His image. We belong to Him. We are to reflect Jesus wherever we go. I'm to be an image.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when they serve idols, he dislikes it. He is a jealous God. Don't put your image anywhere else. I made this image. You belong to me. 그래서 영광 belongs to God.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할 때 what happens? 영광은 내 것이라 라는 착각을 안에서 삽니다. And when we live like that, that's what the Bible calls idol worship. So, we have to keep reminding ourselves through today, you are mine. We are made for God's glory. 하지만 영광을 생각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There's the ultimate, 우리는 여태까지는 nature, 그 자유, 자유의 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the most perfect, the paradigm, the pinnacle, example of glory 성경 안에 있습니다. It happened in history, and that is Jesus,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타벳에서 만든 친구 중에 how do you say? 타벳에서 만난 친구 중에 그 he dedicated his life to be a missionary to the Jews.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하고 메시아닉 주민인 그 믿는 주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형제 말로는 이사야서 53장 5절. He's like, this is the verse. This is the verse God uses most to bring most Jews to him. 왜냐면 이사야서는 왜 중요한 책이냐면요. For the Jews, it talks the most about the Messiah. One of the books. 그래서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안에 there's something we call four servant songs. 이거 한국말로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인의 노래? Four servant songs. And these four servant songs directly point to the Messiah. 확실해요. 또 첫 번째 그 servant song을 벌써 읽었습니다. 지난주 QT에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예를 베풀이라. 하지만 제일 클리어하게 나오는 그 예수님 대해서 십자가, it comes out in 53. So 그 유대인들은 42장, 49장, 50장을 참 사랑합니다. But when it comes to verse 53, you cannot deny that Jesus came to die.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53장에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So Isaiah is showing us the ultimate form of glory in 이사야 시대는, it hasn't happened yet, is to come. It's in the Messiah. That will be glorious, beautiful.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배경을 볼 때 Zion Canyon 보면 와우. My prayer and hope is that when we think about Jesus,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it's so much more than that. May it be awe-inspiring. May we just be lost in wonder like, wow, Jesus. That's why God says,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ade for my glory, my 영광. So we must reflect the glory of God. 더 묵상하기 전에 이사야서 전체 그 책 전체 볼 때 영광, 영광, 영광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QT 하면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이여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Very telling verse. God is telling the Israelites,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My glory I give to no other. My glory I give to no other. Beauty belongs to me. Worship belongs to me. 이사야서 44장 23,
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거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God is constantly telling us about glory. And then the biggest one is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잃을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역대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We must not give God's glory to where it does not belo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That means we need to live for God's glory. We must point constantly to Jesus.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그 신기한 그 example를 했는데요. 그거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next please. 예,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In English it says always Christ will be honored. 하지만 그 단어 그리스에 볼 때 it can be substituted with the word magnify. So it's like glorification. So John Piper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So you could think about glorification as magnification. 하지만 there is something we need to be careful of. And then he gives us this example of two things. 나 영어로 아는데 한국말로 I 몰라 Google helped me in this sense. Google was good here. 근데 magnification 생각할 때 you think of two things. You think of the microscope and the telescope. So 현미경 맞아요. 현미경 and 망원경. Yeah, thank you. 그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The microscope은 무슨 역할을 해요? 아주 작은 거를 크게 만듭니다. And Piper 목사님 said this. If we think God by magnifying God, we're being a microscope. That's heresy.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God's not small. 하나님께서는 작은 분이 아니고 엄청 크신 분. It's unfathomable. But if we flip that around and think about magnification in terms of a telescope, he's like, this is wonderful. 왜냐하면 텔레스코프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엄청 멀리 있는 엄청 큰, like 별들. The sun is much bigger than the earth. You can only see a glimpse of it. And you look at it and you're like, wow, it's glory. We get to see a glimpse of God's glory. So as a telescope, we are magnifying God. We're like, God, we're looking at your glory. 다는 못 보지만 하나님, wow, I worship you. I live for you. But it cannot end there.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집어넣는데 오늘 아침에 성표 전사님이 읽으실 때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처럼 그의 영광을 영화롭게 합니다. 현미경은 작은 것들을 그들이보다 크게 보이게 합니다. 망원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들을 실체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망원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으로 감동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게 돼야 주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Meaning God not only gives us a telescope to see hi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ow you be a telescop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Be the evidence for the cross. Be an evidence for beauty, which is Jesus. Everywhere you go, 내 친구들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in my workplace and in my schools, wherever I am, we must be a telescope that points people to Jesus. Amen. Our lives have to be the evidence. That's what it means to live for God's glory. It's 그래서 그냥 와우만 가지고는 not enough. 행동, 말, as God sanctifies us, it must be a form of witness. 그래서 3장 그 후에는 God calls Israel, 나의 증거를 대라. Be my witness.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But we have good grounds to belie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Remember me. Remember my cross. It will strengthen you. It will encourage you. And it will provide you strength when you don't think you have it. And also, look to the future. Because there is much hope in me. Therefore, live for my glory.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뭐 여기 있는 분들 알겠지만 투필 커넥션 때 네, 그 하디세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머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예 안 썼어요. 볼 공부. 지금도 요즘은 농구 뭐 스포츠 많이 안 보는데요. 하이스쿨 때 완전 미쳤어요. 그 특별히 샌안토니오 스퍼스. God love the Spurs. 왜 샌토니오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더 힘들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 팀과 잘하는 팀 두 개밖에 없었어요. The Lakers and the Spurs. But we live in LA. Tough life. But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두 번 이겼어요. Altogether five times. 그리고 아주 작은 도시가 그렇게 많이 이길 수 있는 상상도 못했는데 뭐 나는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봤죠. 열심히 봤죠. 또 그 if you calculate the timing right, it always finals is during finals. Finals is during my high school finals. 그래서 공부 안 했죠. 또 finals 없을 때도 게임도 많이 놀았고 비디오 게임 좀 그때는 중독 많이 걸렸는데 요즘도 거의 이제 비디오 게임도 많이 끊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니까 AP 클래스는 거의 택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So I took honors and APs, and I tried to do the bare minimum to get a good grade. 하지만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생겼습니다. 찬양 인도자, became 찬양 인도자 at junior high. So every Friday, every Saturday, every Sunday, when it was 토요일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뭐 수요 예배도 물론 나오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I get it. I didn't study. But I deserve to get into a good school. Why? I served you so hard.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고등학생 그 시니어들은 이제 다 그 레터도 받았고 지금 결정을 하는 시기인데요. 그때 apply 내가 원하는 학교 다 apply 했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떨어진 편지는 마지막 hope 또 그, 요즘은 Pepperdine 들어가기 아주 힘들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it was kind of like a backup school, but it's kind of the school I wanted to go to most. 그래서 그 2004년 여기에서 praise night를 하는 날인데
한 시간 전에 목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그 셀폰, I just got a cell phone. Senior in high school. 내 방에 오라. 근데 톤이 안 좋은 거예요. I knew. So I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죠. But you don't know yet. 하지만 그때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손 안에 작은 편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 때는 big 편지 good, bad 편지 bad. 요즘은 편지도 안 보내요. 이메일도 안 보낸대요 요즘. 그 웹사이트 UCN은 그 포털 안에 들어가서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된대요. 이메일도 안 보낸대요. I was like, man, that's messed up. But 하지만 작은 편지가 있는 거예요. I broke down crying. I don't think one of the days I cried the most. 왜냐하면 I realized, wow, God, I was so proud. 그래서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약간 창피한 것도 있었겠죠. 후회, 또 후회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that was a time of repentance for me. God really breaking me. 그래서 내실수록 그럼 이런 결정이 내렸어. 그, one hour before praise night,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then you know where you're gonna go, right? I was like, 아니요. You're going to 한동. I'm like, what?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간대요. 그래서 okay, I have no other choice. 그래서 한동대학교 가게 됐는데 엄청 큰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뭐 웅웅 울면서 뭐 딱 그 여기 올라와서 이제 교만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기 그때 꽉 찼어요. I don't think one of the most I've ever seen people in this room, 2004 Praise Night. Now is the time, first one. But I can 100% say that was not me. 근데 또 한동 가게 되고 될 때 큰 축복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한 마음도 거의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Like I said, if they asked me, are you American or Korean? I said, I'm American. 한국 언어도 이해를 몰랐고 문화도 한동 갈 때도 이해하기가 좀 걸렸어요. The culture was just so different. It was a culture shock. Even though I'm Korean American, 이제는 if people ask me, I say I'm Korean American. But 한국 가기 전에는 I was like, no, I'm American. 그래서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한국말 배우는 그 축복, 한국에 대한 마음을 생기게 해주신 축복. 또 제일 큰 축복은 거기 가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또 그때까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더 깊어졌어요. I international called them every day, almost. And I shared quiet time with my dad. 근데 그 목사님하고 quiet time 매일 share 하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더라고요. I respected him more. 그래서 한동 가게 될 때 there were so much more blessings that I did not see. I was like, God, this was not my plan. But God, I messed up. 근데 또 한동에서 전 형들 만나서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형들이 나를 도서관 데려가요. Sit down. Don't take your laptop. 왜 게임 할 거니까. 그래서 sit down. Bring your books. 그리고 계속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I don't have cell phone. I don't have laptop. I have to study.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작했죠. 그래서 점수도 잘 받고 좋은 habits을 가졌어요.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And then I found myself coming back to LA. 그때 우리 엄마가 그 아움 있을 때인데 그때 다시 왔어요. And then also Teacher Pat and Teacher Sam was here and wanted to be really discipled underneath them. 그래서 그때 다시 왔는데 Community College 가게 됐어요. 근데 Community College was so fun for me. I loved Community College. 지금 볼 때도 some of my classes in community college were so much better than my Irvine classes. Smaller classes, 선생님들 나 볼 때 they call my name. Like especially my photo teacher, like she 사진 찍는 거 보니까 you don't need to learn anything. 그냥 와서 마음껏 쓰라 black dark room. 그래서 가서 사진만 많이 찍고 film develop 하고 계속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많이 주고 그때. 그래서 community college was fun.
또 그때 고등학교 때 오랫동안 안 본 친구들도 갑자기 만나고요. And then 열심히 공부하고 eventually Irvine 가게 됐습니다. And then I graduated Irvine and I found myself in Talbot. 근데 그때는 내 상상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 리더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올 때 it's like pray about becoming 대학부 전도사님. I'm like what? 그때는 고등부, 중등부 성직자였거든요. 또 사실은 내 마음은 중등부, 고등부도 마음이 있었지만 제일 큰 마음은 Sunday school. When they asked me out of like where do you want to start, I said Sunday school. But the need was in junior high, so I went to junior high. And then in high school, in high school. And eventually came to college. 또 그때는 몰랐어요. 그 2년, 전도사님 된 2년 후에, 그래서 now it's been like 6 years. Connection, 그 간증을 준비할 때, it's like God came down and made everything click. God just really, 나에게 와닿은 마음은, my plan is perfect. Just follow me. 왜냐하면 대학 전도사님이 된 후에 I realized, you know what? I did everything a college student can do. Foreign student, community college student, transfer student, four-year university student. 지금도 도움이 돼요. 왜 학생들이 그 뭐 transfer 할 때 힘들 때 and they come talk to me. I was like, yeah, I totally get what you're going through. I went through it too. When they come and tell them like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올 때 like these kind of cultural differences. Maybe I don't know everything, but I can say, you know what? Yeah, I kind of get what you're going through. 하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So even my failures, God can use. 나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 when we repent and turn back to Him, He could make even that into something beautiful. And the reason why I share this story is this. We have to have the eyes to see God moving in each and every one of our lives. 좋을 때 힘들 때 God is at work. His fingerprints are all over your heart. We have to have the eyes to see. But the beginning point is the cross. So when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억하라. The beginning point of that is Jesus. But we have to see how Jesus is changing our life. He is moving. He is active. May we have the eyes to see that. And that's why God tells us, 두려워하지 말라. I got things under control. I have you in my righteous right hand. And there's nowhere better to be than that. So in conclusion, everything we do must be for the glory of God. 또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That's why in the good and the bad we need to be a witness.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는 Let's pray. God give me strength to be your witness. Though maybe there's someone in your family, in your work, amongst your friends that don't know Jesus yet. We need to be the telescope in their lives that point to Christ. Pray for that soul. God hears your prayer. Let's pray together.
Of your glory, of your beauty. May we be in awe of you. And God, as we enter this time of offering, may this offering just come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Lord, use us for the glory and expansion of your kingdom and your name's sake. So God, we thank you.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Yes,
마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더욱더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저 가슴을 열고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시고 한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터하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지체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행하는 일들 외와 독일 베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종용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 그리고 이민호 권사님 그리고 김 집사님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illed with His grace.